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바이크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멀리 어디 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이렇게 충전발이 개념으로는 탔는데 이렇게 제대로 좀 멀리 나오면서 찍어서 올리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겨울 날씨치고는 기온이 꽤 많이 이렇게 오른 날씨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차박보다는 이렇게 기분 전환 차원에서 바이크를 타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쉬고 있는 이 위치는 이 주산이란 곳인데 이 주산면은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논이 보이지만 조금 더 가면 강을 따라서 이렇게 벚꽃이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벚꽃 길이가 거의 몇 킬로에 가깝게 벚꽃 시즌에는 활짝 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꼭 바이크 라이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차로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면은 좋은 장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을씨년스러운 겨울이라도 그 아름다운 길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달려보시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거의 한 7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한 1도 정도 됩니다. 영하 날씨는 아니고 한 1도 정도 되는 날씨인데 그래도 꽤 쌀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열선 장비를 다 착용했습니다. 열선 자켓이랑 이 열선 장갑 안에 열선 자켓이 다 입었기 때문에 겨울 라이딩은 아무래도 이 열선 장비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따뜻하게 몸이 움츠려지지 않게 타기 때문에 좀 릴렉스하게 탈 수가 있고 이런 열선 장비 없이 몸을 부르르 떨고 몸에 힘을 주고 타면은 경직되기 때문에 라이딩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다 이게 양쪽이 다 벚꽃길인데 여기는 이렇게 논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강이 쭉 따라서 막 데크길로 돼 있고 걸을 수도 있게 돼 있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세팅한 장비는 인스타 360으로 음성까지 녹음해서 영상으로 담아보자. 그 대부분 인스타 360 제가 1X부터 1X2까지 지금 쓰면서 1X2가 참 그래도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건 뭐냐면 이 1X2부터는 이제 그 블루투스 이어폰 우리들 에어팟이라고 하죠. 에어팟 또는 우리가 이렇게 세나 그러니까 헬멧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통화도 할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세나와 쟤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근데 블루투스가 또 굉장히 빠른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기 때문에 레이턴시라고 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조금 이따 영상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좀 펌이 생기는 것도 없이 굉장히 명쾌하게 이렇게 음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령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좋다. 오늘 굉장히 따뜻한 날씨예요. 바람은 어저께 바람 정말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바람도 없고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개방 시간이 여기 써 있네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쭉 산책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여기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단속이 심하네요. 보니까 이 앞에 쪽에 있는 여기 관리하시는 분께서 애완동물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사진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되고 여기는 무조건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할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만 카메라만 돼도 바로 나와서 그냥 제재를 해서 저 찍는 거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국가 이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아까 한번 끊어졌는데 여기 좀 보시면은 인타 360이 저는 이렇게 바이크에 지금 장착이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헬멧에 여기 지금 세나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인스타 360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장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외장 마이크로 그대로 만약에 촬영을 하면은 주행 중 촬영하면 그 풍절음 때문에 도저히 내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도 이쪽으로 들어가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이 세나와 저360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리가 저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X까지는 안 됐고 1X2부터 되기 때문에 1X2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써보니까 제가 또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나와 쟤를 블루투스로 연동을 시키면은 스마트폰과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는 게 끊어지고 제가 끊어지건 스마트폰이 끊어지건 둘 중에 하나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GPS 원래 전용 리모컨이 있는데 그 리모컨도 얘랑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달리면서 아주 깨끗하게 1X2에 내 목소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멈춰서 얘를 눌러서 다시 또 녹화를 해야 되고 리모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은 있습니다. 자, 저기 땜 위쪽에 있는 쉼터까지 한번 가보자. 여기 말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저 위쪽에 쉼터가 있습니다. 가자. 날씨 굉장히 좋은 날씨네요. 아주 베리 굿입니다. 원래 여기가 커피도 마시고 저기 테라스에서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쉬시나 보네요. 아, 일요일은 1시 반에 오픈하신다고 써있네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쭉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막 구불구불 와인딩 길로 해서 쭉 가다 보면은 대천 해수욕장 가는 길, 그 갈림길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은 아무래도 대천 해수욕장까지 가볼까. 그렇게 날씨가 너무 좋고 지금 따뜻하기 때문에 원래는 보령댐 이 정도까지 오고 그냥 들어갈까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따라서 구불구불 한번 대천 해수욕장까지 가서 거기서 점심 먹고 그냥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보자. 보시면 이 오른쪽이 지금 이렇게 호수가 되어 있죠? 이게 댐이죠? 호수라기보다는. 댐은 아시다시피 상수원 확보 차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이 지역의 상수원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급하게 꺾이는 커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재미도 있지만 또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길에서는 속도를 마음껏 내시면 안 되죠. 겨울치고 지금 노면 상태가 굉장히 고르고 아주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뭐 라이딩 하는 데는 최적의 지금 도로 상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커브가 심하죠. 그리고 숏커브예요. 이게 롱으로 길게 도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선회를 하는 그런 커브입니다. 저는 여기를 몇번 타봤기 때문에 이제 길의 어떤 흐름을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한 60km 정도로 제가 지금 달릴 수가 있는데 처음 타시는 분들은 한 3, 40km로 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치가 워낙에 좋으니까 뭐 빨리 달리는 것보다 천천히 달리면서 이런 경치들 보시면은 훨씬 재밌지 않을까. 여기는 그리고 차들이 거의 안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로 굳이
차들이 다닐 필요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 난 길이 있어서 이 길은 대부분 옛 도로고 이렇게 바이크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굉장히 운치 있고 아름다운 도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근처 오시면은 한번쯤 라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얼어 있거나 군데군데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 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악도로는 이렇게 계속 말라있다고 해도 속도를 마음껏 내다가 갑자기 그런 도로를 만났을 때 약간 음지돈도 음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통과하다가 슬립이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심히 경치 구경도 하시면서 도로 노면도 항상 유심히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라이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단풍질 때 가을에 타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뭐 여름도 물론 예쁘지만은 저도 겨울에는 여기를 잘 오지 않아요. 눈 내리고 조금 길이 안 좋을까 봐서 아예 오지 않는데 뭐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좋은 날씨고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잖아요. 뭐 어차피 그리고 오늘 또 주위를 보니까 바이크 많이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쌀쌀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또 따뜻하고 바람도 없고 뭐 라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 같습니다. 끊고 제가 다시 한번 좋은 경치 나오면 그때 한번 키겠습니다. 야 이것도 일이네. 응? 일이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는 젠틀한 라이더니까 양보 잘하고 신호 잘 지키고 좌우 깜빡이 굉장히 잘 넣습니다. 이게 좀 병적으로 저는 넣는데 좌우 깜빡이를 한 몇 미터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저는 넣습니다. 뭐 그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뒤에 따라오는 그 한두 분의 차는 좋게 봐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를 통해서 제 뒤에 따라오는 저 한두 대의 차만큼은 아 저런 라이더도 있구나 신호 잘 지키고 뭐 좌우 깜빡이 굉장히 잘 넣고 젠틀하구나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라이더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바이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건물들이 보이네. 자, 저는 저쪽에 어떻게 닫힐 곳이 있으면은 그쪽에다 한번 닫히고 걸어가서 밥을 먹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 오토바이를 돌리자. 여기는 교통의 흐름 방해, 보행자 흐름 방해 없습니다. 여기다가 잘 파킹을 하자.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에서 오늘은 한 끼를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여기가 원래 해물뚝배기가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한데, 팔도강산 해물뚝배기 사장님이 1인분만 만들어주시죠. 진짜 푸짐하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공깃밥 2개 순삭 시키고, 여기서 조금 바람 좀 쐬고 쉬다가 이제 그만 복귀할까 합니다. 이제 식사도 다 잘 마치고 이제 대천에서 군산 쪽으로 복귀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가서 가게에서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봄을 알리는 시즌 첫 라이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즐겁게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칠게요.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